현대자동차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0.9%가 증가한 1조 6,4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3천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현대차는 부가가치가 높은 신차의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2조 7,813억 원에 그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2.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